진짜 편한데 아쉽다.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12,800원인가밖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너무너무 가볍고 이런 점들도 참고해가지고 가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요기요데이 컨텐츠 다섯 번째인가? 이번에는 쇼핑몰 핫핑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사실 제가 핫핑에서 쇼핑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핫핑을 골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이 쇼핑몰이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친구가 완전 단골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추천을 해줘가지고 궁금해서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핫핑에서 쇼핑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여기는 빅사이즈 쇼핑몰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44 사이즈부터 5, 6, 6, 7, 7, 8, 8, 9, 9, 100, 110 사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한 폭으로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제품 하단에 보면 사이즈별로 현실 모델 핏이라고 해서 모델 컷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이 고르는데 참고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았고, 빅사이즈의 쇼핑몰인 만큼 제가 평소에 사는 막 작고 낑기고 막 크롭하고 이런 옷들보다는 러프하고 편안한 옷들이 많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뭐 어디 이렇게 백화점에도 뭐 입점이 되어 있다고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제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더라고요. 요만큼 한번 골라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인즈 주름 캉캉 롱원피스 32,800원 주고 크림 컬러를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44 사이즈부터 99 사이즈까지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고 합니다. 1 사이즈, 2 사이즈, 3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이제 1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아, 이렇게 생긴 롱 원피스인데요, 핫핑 태그하고 여분의 단추가 달려있고요, 시원하고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딱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목 뒤에 이렇게 싸게 단추가 하나가 있고, 소매는 고무줄 밴딩이 들어가 있고, 세로로 자글자글한 주름이 져있어서 좀 구겨져도 티가 잘 안 나는 그런 원단이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피스 안에도 안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편한데요? 원피스 안에 들어있는 안감이 여기 팔까지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딱 몸통 부분에만 들어가 있어서 지금 날씨에 딱 너무 덥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어깨 부분에 이렇게 셔링을 잡아서 살짝 벌룬 핏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 페미닌한 무드를 내주는 것 같고, 딱 제 발목까지 오는 요 정도 기장감인데 제가 좋아하는 기장이에요. 메리제인 단화 같은 거 하나 신고 가디건 같은 거 어깨에다 딱 걸쳐가지고 묶어주고 피크닉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딱 들어주고 한강 가고 막 제주도 가고 이러면 딱일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서 동네에서 원마 스타일웨어로 입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속치마는 딱 무릎 위까지 와가지고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괜찮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소매도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딱 소매를 올려주기에도 편하네요. 자, 그 다음은 에일로 맨투맨 밴딩 골지 트레이닝 세트 29,800원에 베이지 컬러로 골라봤고요. 이거는 44 사이즈부터 100 사이즈까지 가능한 옷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맨투맨은 이렇게 생겼고 바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찌 같은 느낌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시보리가 달려 있고요, 바지에도 스트링이 있고 이렇게 주머니도 있습니다. 편하고 괜찮은데요? 약간 오버핏으로 해가지고 맨투맨도 편한데 바지도 이렇게 와이드 팬츠로 해가지고 지금 저한테 기장 너무 찰떡이네요. 지금 입기에 너무 괜찮은데 판매를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여기에 이런 트레이닝복 같은 것도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레이어드 스커트를 7,800원 주고 화이트 컬러로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44 사이즈부터 88 사이즈까지 가능하고, 짜라란, 요런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을 때 요렇게만 입으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반팔티나 긴팔티 같은 걸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줘야지 이쁜데, 날이 이제 또 더워지고 하면 반팔 안에다가 반팔 껴입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안에 입은 반팔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밴딩이 들어가 있고 옆에는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딱 레이어드를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싹 벌어질 수 있도록, 안에다가 마치 내가 반팔티를 입은 것처럼 요 스커트 하나만 있으면 나의 멋짐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켜줄 수가 있다. 옆에 이렇게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도 더 예쁜 것 같고, 또 이 고무줄이 너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쉽게는 그렇게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안에 반팔티 입은 것 같죠? 이런 거는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리여리 핏 루즈핏 긴팔 티셔츠 12,800원에 화이트 컬러로 골라봤고요, 프리 사이즈인데 44부터 110 사이즈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할 것 없이 기본적인 티셔츠고요, 면 100%라서 흡습성이 좋고 루즈핏으로 여리여리한 실루엣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루즈한 핏이에요. 그리고 약간 가오리 같은 그런 핏이고, 이 티셔츠가 또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손을 딱 펼쳤을 때는 이렇게 제 손보다는 훨씬 긴 기장감이고, 제 엉덩이가 여기에 있는데 제 엉덩이를 다 덮어줄 만큼의 긴 기장감입니다. 넥라인도 살짝 루즈해가지고 답답하지 않게 뭐 이너로도 착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어깨선은 이
요 정도 있는데 완전 오버드롭하게 떨어져요.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볼캡 하나 쓰고 이렇게 여리여리한 핏으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착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가격이 12,800원인가 밖에 안 하잖아요. 요 정도로 뭐 사가지고 잘 옷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미친 촉감 V2 루즈핏 반팔 티셔츠 12,800원 주고 화이트 컬러로 골라봤는데요. 핑크, 연베이지, 화이트, 베이지, 블랙 컬러가 있고 1, 2, 3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1 사이즈로 골랐고요. 44 사이즈부터 100 사이즈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오, 그래 이거지 이거야. 제가 딱 원하던 촉감의 티셔츠네요. 레이온이 좀 함유된 이런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찰랑찰랑하면서 몸에 착착 감기거든요. 딱 이런 소재 반팔 티셔츠를 고르고 있었는데 아주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레이온이 함유돼서 너무 부드럽고 V넥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좀 깊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쇄골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깨 라인이 이렇게 딱 보이고 덮어주면 여기가 이렇게 깊게 파지는 이런 스타일의 반팔 티셔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제 엉덩이를 덮어줄 만큼의 긴 기장감이에요. 여름에 단품을 입어도 시원하면서도 편할 것 같고 자켓이나 가디건 안에 이너로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원짜리잖아요. 기본템으로 늘어났다 싶으면 그냥 잠옷을 입어도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은 르제 하이웨스트 일자 청바지 29,800원에 연청 컬러로 골라봤고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라, 3엑라까지 있는 바지예요. 제가 고른 거는 26 사이즈 스몰이고 연청 컬러가 지금 시원하게 입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추에는 핫핑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주머니, 뒷주머니도 있습니다. 이거 핏 너무 괜찮은데? 제가 좀 이렇게 키 장녀라서 일자 바지를 사면 뭔가 애매하게 다리가 더 짧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자 바지를 그렇게 선호하지가 않는데 이거 핏이 너무 괜찮은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살짝은 좀 크게 나온 것 같고 기장은 딱 제 발목에서 살짝 위로 올라오는 정도의 어떤 일자 바지 좀 잘못 입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허벅지랑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요거는 살짝 이렇게 약간 배기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다리가 막 두꺼워 보이지도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일자 바지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판기나 그런 건 없는데 핏이 좀 널널해가지고 편하게 입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버된 더블 포켓 수술 트위드 자켓 35,800원에 아이보리 컬러로 골랐고 1, 2, 3 사이즈가 있어서 44 사이즈부터 99 사이즈까지 가능한 트위드 자켓이에요. 지금 이제 날이 더워졌는데 웬 트위드 자켓이냐. 사실 이거 제가 고를 때만 해도 좀 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35,800원 가격에 괜찮다. 이게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 제가 이거 딱 고를 때 이 자켓이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지자임으로 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 카라나 버튼이 없는 노카라 노 버튼 자켓이고 바스트 부분에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끝에 다 이렇게 수술 느낌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안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깨에도 살짝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짜라라란. 사실 제가 이거를 이 청바지 위에다가 걸치려고 딱 세트로 골랐어요. 살짝 아래까지 오는 기장감이라서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한테 기장이나 핏이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저녁에는 입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거 더워가지고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지만 이런 디자인은 이제 여름만 또 지나면 가을에 다시 꺼내가지고 입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35,800원. 소재도 탄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자, 그 다음은 트레이니 루즈핏 스트라이프 셔츠 24,800원이고 퍼플 그레이 블랙 컬러 1, 2, 3 사이즈까지 있는데 저는 블랙 1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사실 저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요즘에 갑자기 막 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셔츠인데요. 100% 코튼 소재고 패턴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 소매 단추가 하나 있어요. 짠! 다 입어봤는데요. 어깨 라인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여리여리한 오버핏 느낌의 셔츠고 입으면 입을수록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셔츠인 것 같아요. 엉덩이를 덮어줄 만큼의 이렇게 긴 기장감으로 나왔습니다. 두껍지가 않아서 지금 날씨에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름에 반팔이나 나시 위에다가 가디건처럼 이렇게 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카라 크기도 딱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카라가 살짝은 이렇게 빳빳 해가지고 이런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느낌 들어가지고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불불 8.8부 스판 스키니 청바지를 29,800원에 블랙 컬러로 골라봤고요. 스몰, M, 라지, X라지, XX라지, XXX라지까지 있습니다. 데님, 블랙, 진청 세 가지 컬러가 있고 코디할 때 블랙 스키니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랙 스키니도 안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스키니들이 다 너무 낡고 해졌어. 그리고 또 제 친구 하핑이 바지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또 바지를 하나 더 골랐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바지고요. 일단 스판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출시 이후에 꾸준하게 베스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팬츠래요. 블랙 데님진인데 이렇게 살짝살짝 데미지 포인트가 가 있어요. 핫핑 단추가 있고 앞주머니, 뒷주머니도 있어요. 와 진짜 스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쭉쭉 해도 너무너무 편하고 딱 원하던 기장이에요. 복숭아뼈가 딱 보일 만큼의 이 정도 기장감. 제가 또 키가 한 157,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스키니 같은 거 잘못 사면 대부분 바지들이 저한테 좀 길어가지고 이따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울면 이게 또 그렇게 슬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딱 원하던 기장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살짝 아쉬운 점이 뭐냐면 허리가 저한테 살짝 커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좀 살짝 좀 뜬다. 이 바지가 어차피 스판키가 좀 있어서 좀 허리를 더 작게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발목까지 이렇게 싹 잡아주는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기장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뭐 이 정도는 용서해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브린미 루즈핏 탄탕 코튼 셔츠 22,800원이고 스카이블루, 블랙, 민트, 화이트 컬러가 있고 1, 2, 3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 1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이 셔츠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면 셔츠가 아니라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폴리 100% 느낌의 셔츠예요. 그 뭔지 아시죠? 이게 각이 딱 잡히면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느낌. 여분의 단추가 하나 더 달려있고 소매 궤더가 잡혀있고 단추가 하나 달려있어요. 딱 제가 원하던 여리여리한 루즈핏의 흰 셔츠인 것 같고 그리고 흰 셔츠는 어떤 룩에 입어도 또 유행타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저는 흰 셔츠를 집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또 면 느낌의 셔츠만 사서 이런 또 폴리 느낌의 셔츠가 없었거든요.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핏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어떤 착장에다가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셔츠를 저는 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깨 라인은 여기까지 떨어지고 제 엉덩이를 다 덮어줄 만큼의 기장감이에요. 근데 이거 소재가 그렇게 얇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땀 찰 것 같은 그런 느낌?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 이너로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볼륨젤리 호마이카 반지 3종 세트를 6,000원에 진주 컬러로 골라봤고요. 이렇게 반지 3개가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뭔가 이렇게 물결 모양이라서 시원한 느낌을 또 내줄 것 같기도 하고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포인트로 좋겠다 싶어서 골라봤고 근데 이거 반지 사이즈를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작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엄지손가락으로 들어갈 만큼 좀 큼직하게 나왔고 근데 이게 좀 착용하다 보면 페인팅 같은 게 좀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요번 여름에 알차게 착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벨트 셔링 롱 원피스 37,800원에 베이지 블랙 컬러가 있고 1, 2, 3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의 1 사이즈로 골라봤어요. 44에서 88 사이즈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놀랍게도 이 옷이 제가 오늘 고른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이에요. 37,800원.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V넥 스타일에 여기 주름이 들어가 있고 퍼프 소매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지퍼로 되어 있고요. 가슴 부분이 벌어지지 말라고 여기 한 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어요. 안에 이렇게 속지마도 들어가 있네요. 짠!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는데 많은 이유가 있었네. 마음에 드는데요. V넥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시원한 느낌을 주고 또 제가 베이지 컬러를 골라서 그런지 좀 더 차분하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깨 부분 이렇게 셔링 잡힌 부분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소매에도 단추가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마감 처리를 해준 것도 마음에 들고요. 소매도 셔링을 잡아준 것도 귀여운 것 같고 가슴 파임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잘 파였다. 기장은 여기까지 오는데 이 기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허리끈을 안에도 이렇게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데 허리끈도 들어있어서 묶어줄 수가 있는데 이 허리끈을 또 묶으실 때 여러분 리본을 앞으로 묶어주게 되면 주름이 앞으로 가면서 살짝 좀 귀여운 느낌이 들거든요. 리본을 뒤로 묶어주게 되면 좀 더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점을 또 참고해가지고 코디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애들 돌잔치. 북 콘서트 갈 때. 3만원대 옷이라서 막 엄청 귀티나 보이고 막 요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짜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리본 머리끈 같은 거 딱 하나 해준 다음에 이렇게 놀러가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편하면서도 러블리하고 어디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다 잘 어울리는. 자, 그 다음은 리디아 레이스 비카라 롱 원피스 29,800원이고 베이지랑 브라운 컬러가 있고 1, 2, 3 사이즈가 있어서 44에서 99 사이즈까지 입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베이지 1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오늘 옷들이 제가 베이지 컬러를 좀 많이 골랐네요. 이렇게 생긴 원피스고 얇은 끈이 하나가 더 동봉이 되어 있어요. 폴리에스터 100%인데 얇은 스웨이드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부드럽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에요. 카라에 귀여운 레이스가 달려있고 싸게 단추로 되어 있고요. 허리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여분의 단추가 하나 더 있네요. 속치마도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가와이. 원피스가 너무 귀여운데요? 딱 요 정도의 롱 원피스 기장감이고 제가 맨날 크롭티 달라
달라붙는 옷 그런 거 입다가 이런 롱 원피스 입니까? 왜 이렇게 편하지? 너무 편한데요? 카라가 큼직해서 상대적으로 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속 치마가 너무 길지 않아서 편하기도 하고 리본을 안 묶으면 이런 핏인데 리본을 또 이렇게 묶어주면 스커트 자체 여기에 원래 셔링이 잡혀 있어서 묶은 듯 안 묶은 듯 허리 라인을 또 이렇게 한번 잡아줘가지고 이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컬러가 베이지 컬러인데 살짝 노란기가 돌거든요. 방금 입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조금 더 연한 그런 베이지고 얘가 좀 노란기가 도는 그런 베이지라서 더 귀여운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가격이 29,800원이잖아요. 방금 옷도 그렇고 이 옷도 그렇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성비로 뽑아낸 그런 느낌이랄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기요때 컨텐츠 핫핑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핫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빅사이즈로 유명한 쇼핑몰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한 옷들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유니크하고 막 트렌디하고 요런 느낌보다는 데일리하게 평소에 입기 좋은 느낌의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어디 쇼핑몰을 한번 둘러보면 좋을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